저는 정환이. 왜요? 옛날에 정환이 얘기한 적도 있는데 막내임에도 굉장히 든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정말 정환이가 막 형들한테 얘기 들어주고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정환이한테. 그거에 많은 감동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 야, 그리고 맞습니다. 진짜 오는데요? 아니지? 아니, 진짜 오는 줄 알았네. 깜짝아. 네, 저도 사실 정환인데요. 네. 막내답지 않게 또. 사실 정환이었구나. 네. 의젓하고 또 되게 어른스러워서. 저는 재혁이었어요. 뭡니까? 오. 아니, 재혁이가 뭘까? 댄스 실력이 아 진짜 로켓처럼 빵 올랐어요. 진짜로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 이상해졌는데 숙소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준규 형이 맨날 따뜻한 칭찬이나 맞습니다. 한마디를 진짜. 거의 그러니까. 맨날 해줬었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진짜요. 맞습니다. 내가 거짓된 말은 안 해요. 아, 재혁 씨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래 또. 아니, 그 정도의 실력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준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재혁이 그러니까.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저랑 했을 때도 얘기 많이 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그대로 몸에 흡수하고 그니까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최고의 트레저 댄서 마시오 다음에 마시오 재혁이 다음에 같은 경우는 정우의 정우요? 정우요? 정우가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아, 약간 단단한 모습? 딱 그 딱딱한 성격? 딱딱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형 뭐 했어요? 형 뭐 했어요? 형 뭐 했어요? 이거 되게 애교 많았어. 아, 그래? 애교 그래? 많아가지고 귀엽죠? 뭐 애교 많은데? 이 친구 귀엽다? 귀여운데? 전 준규 형이에요. 왜요? 왜요? 평소에 촬영할 때는 너무 텐션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성격인데 평소에도 그 기자 감독에 대해 그 텐션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네 조용해가지고. 근데 준규 그때 있었어요? 진심 없었죠? 진심 모드? 아 준규 많이 긴장했지 그때. 네 그때. 그래서 너무 긴장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말 하나하나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에 네. 진짜 조용히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새로운 모습도 네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저도 준규 형 했거든요. 네? 오랫동안 봐왔는데 네네네네 약간 요즘 들어서 그 긴장함과 겹쳐서 그 준규 형이 약간 엉뚱하고 귀여운 면이 합쳐진 약간 그러니까 어리빨리 하면 알지 뭔 느낌인지 알죠? 그 요즘 최고치인 것 같아가지고 귀엽습니다. 아주 인정. 감사합니다. 포켓볼로 들어와. 네, 가끔 차가울 때 있어요. 가끔. 아 차가울 때 있어요. 둘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석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석영이 굉장히 다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일할 때는 되게 약간 엄격하고 뭔가 딱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는 그런 뭔가 진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형인데. 평소에는 약간 굉장히 약간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괴롭혀도 나를 해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유한 사람이어서 되게 많이 놀랐죠. 아 저는 이제 아 사형을 뽑았는데요. 사형. 네 사형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이미지인데 이 로봇 춤을 출 때 가끔씩 완전 반전 매력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루터는요? 현석이 형이 이제 뭐 평소에는 약간 뭐 진지하고 막 그러는데 그 자고 있을 때 그 뭐 자고 있을 때 뭐 그럴 때 완전 좀 귀여워 보이거든요. 제가요? 예예예. 예. 제가 어떻게 자요? 다 앉으세요. 현석이 형 벽에 낑겨져잖아요. 앉으세요. 저는 아사이 형이 네. 네 처음에는 엄청 낯가리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친해지고 보니까 아사 형이 약간 예능파더라고요. 뭔가 성격이 그죠? 뭔지 아시죠? 지금도 지금도 예능이 뭔지 아시는 분이길래 제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예능 안 하는 남자 옆에 아사 형 네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아사 형. 네. 우와. 아프다.